지난해 문을 연 경기도 파주시 한민고등학교입니다. 국방부가 정근이 잦은 군인 가족 자녀들을 위해 설립했습니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가족이 면회를 옵니다. 특목고 못지않은 시스템에다 우수 학생들을 유치해 제2의 한학고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배산 임수 지형의 교사동과 기숙사동, 교사 숙소, 다목적 강당 등 최고 시설을 갖췄습니다. 대지 면적 62,600여 제곱미터로 대학 수준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조승호입니다. 방금 소개한 이 고등학교를 둘러싸고 의혹이 하나 제기됐습니다. 개교를 앞두고 교육과정이 변경됐고 바뀐 교육과정에 따라 뽑힌 교사가 하필이면 설립 주체인 국방부의 장관 친인척이었습니다. 오비일학일까요? 그래서 직접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2011년 제출된 한민고등학교 설립 계획입니다. 이 중에 교원 확보 계획서를 보면 국어, 영어, 수학 교사를 시작으로 채용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검게 가린 이 과목에 대해선 개교 1년 후에 담당 교사를 뽑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교 전인 2013년 10월 교사 채용 공고가 나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개교 후에 뽑기로 돼 있던 앞서 언급한 과목의 담당 교원이 채용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뽑힌 교사가 뉴스타파 취재 결과 공교롭게 당시 국방부 장관의 친인척이었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입니다. 레이저 김이라는 별명을 가진 김관진 실장의 카리스마는 홍보 동영상으로도 제작될 만큼 유명합니다. 김일중대장!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 예! 내가 뭔 겁나냐? 아닙니다. 국방부가 만든 학교에 하필이면 국방부 장관의 친인척이 교사로 채용되자 혹시 장관의 영향력이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인 자녀 학교 설립은 군의 숙원 사업이었고 국방부가 55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국방부가 뭘 했나 하면 학교 설립하는 공사, 그 돈을 쓰는 건 국방부가 전부 통제를 했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방부하고 이제 국방부의 협조 통제를 받죠. 예, 예. 아, 다 통제를 받아요? 아, 그럼요. 그러나 예비역 소장인 당시 설립 추진 단장은 학교 설립 과정에서 장관을 만나거나 통화조차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 장관님하고 통화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아, TF 단장하시면서 김관진 장관님이랑 통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거 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그에 앞서 설립 추진 단장을 맡았던 전임자는 말이 달랐습니다. 국방부는 전체 장관님까지 보고를 다 하죠. 아, 그러면 TF 팀장님이 직접 장관님한테 보고를? 그럼요. 처음으로 이제 그 신설되는 학교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뉴스타파는 학교 설립 과정에서 교육 과정이나 교사 수요 계획 변경에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에 관련 문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국방부의 답변은 관련 정보가 남아 있는 게 없으니 학교로 문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도 근거 자료가 없다면서 서면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1년 설립 계획 신청서에 해당 과목의 교사를 2학년 때, 즉 개교 1년 후에 확보한다고 했지만 실제 과목 자체는 1학년부터 편성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교육 과정이 바뀐 게 아니라 이미 2011년 계획이 잘못돼 수정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교육 과정은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고서 작성자의 실수로 보입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파악한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설립 추진단의 교사 채용 계획은 4단계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2013년 5월에서 6월 사이 작성된 이 문서는 교장 교감 이외에 실무를 책임질 개교 준비교사 2명을 먼저 뽑고 2단계로 국영수 경력교사, 3단계로 일반 과목 경력교사,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 과목의 젊은 교사들을 뽑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8월 국영수 경력교사를 뽑기로 한 2단계에 새로운 과목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당초 첫 해에 채용 계획이 없었던 바로 그 과목이었습니다. 필수 과목이 아닌데다 2학년 때 배워도 되는 과목이라 급하게 들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실수가 많은 메인 과목들을 먼저 뽑고 그걸 위주로 해서 교과목을 편성하는 게 일반적인데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선택 과목을 신설학교에서 이렇게 메인 과목하고 동시에 뽑는 것은 좀 이례적입니다. 취재진은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거부했습니다. 저 만나 뵙고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재단 측에도 교육과정 변경 논의와 교사 채용 심사 관련 문서를 확인시켜 달라고 공식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 앞에서 재단 사무국장을 만났으나 손님이 있다며 잠시 후에 보자고 했습니다. 뵙고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럼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다린 지 한 시간쯤 뒤에 만나기 어렵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과목의 담당 교사와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김관진 실장과 친인척은 맞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김관진 장관님이 이렇게 권유했다거나 전혀 그런 거는 제가 뭐 그분을 뵐 일도 없고요. 평소에 저는 뭐 몇 년 사이에 뭐 만날 일도 없어요. 제 결혼식 때도 안 오셨고 조카 사귀시면 전화는 가끔 하시는 사이 아니에요? 전혀 안 합니다. 관련자들은 교사 채용 당시 경쟁률도 높았고 관리도 엄격했기 때문에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었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합니다. 저희가 이제 교사들을 굉장히 엄선을 했습니다. 제가 저희가 이 선생님들 뽑는 걸 하도 엄하게 했기 때문에 일부에서 저희한테 비난 글까지 올라왔어요. 네. 굉장히 그래서 철저히 해서 그 선생님을 뽑았고. 예. 해당 교사도 자신이 실력으로 뽑혔다며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뭐 실장님 저는 뭐 뵙지도 못하고 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시는데 제가 10년 동안 계속 임용고사라는 걸 보고 그래서 여기 와서 또 실력이 돼가지고 왔는데 괜히 이런 불미스러우면서 티를 남기는 자체가 될 수 있는 그 저희가 되잖아요. 제가 아무리 저기 만약 저기 뭐 의혹이 없는 상태이지만 취재진은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안보실장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와 학교, 재단 측이 교육과정 변경 근거와 교사 채용 심사 기록 등의 자료만 제시하면 깨끗하게 해소될 문제지만 이들은 여전히 근거 자료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조승우입니다.